빠방하이. 의학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전무했던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황당무계한 치료법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미리 스포하자면 어마어마합니다. 민간요법부터 동의보감까지 조선시대의 기이한 치료법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어이없는 조선시대 치료법 TOP5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요법이 성행하던 조선시대 국가의료기관이 없었냐? 아닙니다. 화린서나 혜민서 같은 국가의료기관이 있었죠. 비싸서 못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설 의원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했지만요. 열악한 시설에 질 낮은 약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히려 환자가 죽어나와서 사인서라고 불렸을 정도. 형편이 괜찮다면 사설 의원을 선택했고요. 가난한 백성들은 민간요법을 쓰곤 했죠. 마지못해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하면서도 어이없는 민간요법을 병행했는데요. 사도가 좀 있다? 치료가 아닌 민간 요법으로 영광을 돌리고 더 이상 진찰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특히 중증 질환엔 무당을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차라리 무당이 나을 수도 있는 게요. 그 당시 민간에 떠돌던 치료법들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기력이 없다. 40살 여자의 머리카락을 넣고 뜨겁게 달인물을 마시면 되고요. 변비가 있다. 병아리에 내장을 넣고 1시간 이상 끓여 마십니다. 복숭아 씨가 특효약인 병도 있었는데요. 씨를 반으로 갈라 각각 해와 달이라는 글자를 새기고요. 꿀을 발라 다시 붙인 후 꿀꺽 삼키면 바로 낫는다고. 메뚜기 치료법에 필요한 건 메뚜기 3마리. 날개에 꿀을 발라 말려 가루로 빻아 매일 아침 공복에 술에 섞어 마십니다. 배아리의 치료법은 좀 복잡합니다. 지나가던 두꺼비를 땅에 눕힌 후 톡톡톡 배를 3번 두드려라. 그 다음 두꺼비에 진흙을 바르고 물에 태워라. 까맣게 된 두꺼비에 잿가루를 물에 타 마셔라. 엣, 이게 효과가 없다. 환자를 놀라게 해서 병을 쫓아버리기도 합니다. 학질로 불렸던 말라리아. 환자의 목에 뱀을 감아 놀라게 하거나 갑자기 물에 빠뜨려 겁먹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정신병은 몹쓸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복숭아 가지로 환자를 죽도록 때립니다. 귀신이 고통에 못 이겨 나가도록 하는 구타법이라고. 그러면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데 내가 약이라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아, 현대에 태어난 게 축복이네요. 조선시대 왕들도 덜덜 떨었던 병이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등 12명의 왕이 고통받았다는 이 병, 바로 종기. 잉? 종기가 왜요? 현대엔 간단한 처치로 쉽게 낫는 질환이지만 조선시대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도 없던 과거, 소독으로 살균 처리를 하지 않고 괜히 손댔다가 악화되는 게 부지기수였죠. 종기가 조선왕들의 직업병 1위였던 이유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수면, 과로에 시달렸던 임금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데다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환경, 운동 부족, 쪽에 고칼로리 식단, 면역력이 약해져 종기가 생기기 딱 좋았죠. 임시방편으로 종기를 하나 제거하더라도 재발하거나 2차 감염으로 이어졌는데요. 종기만 치료하는 치종이와 종기 전문 기관인 치종청까지 따로 있을 정도였다는. 종기로 사망한 대표적인 왕은 정조입니다. 머리가 총동원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치료를 위해 신하들과 토론을 했던 정조. 신하들은 최고의 약재로 여겨지던 인삼을 강력 추천합니다. 과거에 인삼을 먹었다가 악화된 경험이 있던 정조는 따뜻한 성질의 인삼 은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지만요. 물러서지 않는 신하들. 결국 인삼을 주제조로 한 경옥고가 올라옵니다. 다음날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을 겪은 정조. 그러자 인삼이 다량으로 들어간 판물탕을 올렸고요. 그 다음날엔 인삼이 몰빵된 가감 내탁산을 정조에게 먹였습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승하하고 말았죠. 종기가 발생한 지 겨우 24일 만이었습니다. 따뜻한 성질로 혈액순환을 돕는 인삼. 균에 감염된 몸에 피가 잘 돌아 병균을 퍼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하죠. 왕이 이 정도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종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거머리, 두꺼비, 소똥, 개쓸개젓 등 별의 별재료를 약으로 갖다 썼으니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종기, 무서운 병이었네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1821년부터 2년에 걸쳐 대유행한 역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10만여 명이 사망했죠. 호열자, 괴질이라고도 불렸던 이 역병, 바로 콜레라. 콜레라는 보통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데요. 도랑을 통해 배출되던 한양의 하수, 열악한 위생 수준으로 콜레라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레라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매일 수십 수백 구의 시체가 도성 밖으로 실려나갔죠. 뭐라도 해야 했던 사람들, 콜레라 퇴치법이 꽤나 참신한데요. 집 대문에 고양이 그림 붙여놓기. 어떤 이유
유해선지 오로지 쥐 때문에 콜레라가 생겼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콜레라를 잡을 수 있는 건 고양이뿐이었죠. 그래서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이외에도 고양이를 이용한 다양한 처방이 있었는데요. 환자를 고양이 가죽으로 문지르기, 고양이 울음소리 흉내내서 병을 쫓아버리기 등 난리도 아니었죠. 콜레라도 콜레라지만요, 가장 두려웠던 역병은 천연두.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희생자를 냈는데요. 어릴 때 알았던 천연두의 후유증으로 3명 중 2명은 얼굴에 곰봇 자국이 있었다고. 민간에서는 이 병의 원인을 천연두의 신인 두신의 소행으로 봤습니다. 호랑이로 인한 재난인 호환에 극존칭어 마마를 붙여 호환마마로도 불렀는데요. 알아서 높여 부를 만큼 두려운 존재였죠. 두신이 오는 길목, 마을 입구엔 두창 장승을 세워 활을 누르고 돌아가기를 바랬고요. 그래도 결국 올 것 같으면 정성을 다해 맞이하려 했습니다. 방문 앞에 과일상을 차려놓거나 정화수를 떠놓고 온 가족이 기도했죠. 천연두로 죽은 사람의 시체 처리법도 따로 있었습니다. 집으로 싸서 벽이나 도성밖이나 마을 입구 나무에 걸어두는 것, 그러곤 사흘 혹은 일주일 후에 매장했죠. 두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찬바람을 쏘여 멀리 달아나게 만드는 거다. 두신이 노염을 거두어 시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임시로 보존하는 거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천연두는 백신이 나오면서 1979년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정말 무섭네요. 조선시대 최악의 의료사고로 꼽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17대 임금 효종. 8살의 나이에 청나라에서 불모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효종은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재위기간 내내 강력한 북벌 정책을 펼치려 합니다. 효종 10년, 얼굴에 작은 부스럼이 생기죠. 별것 아니라고 본 어인은 그저 그런 처방만 내렸고요. 효종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1N 비상이 걸렸으니 부스럼이 악성종기로 악화된 것, 얼굴 전체에 공기에 도끼가 퍼져 눈도 뜰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요. 병상에 누운 효종은 신과기를 불러드립니다. 신과기는 침술로 유명한 의관으로 원래 우신 출신이지만 침을 잘라서 의관이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효종을 진찰한 신과기, 공기에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침을 놔서 나쁜 피를 빼라는 진단을 내리는데요. 어의를 비롯한 의관들과 세자는 반대하죠. 그렇게 대치 상태에 놓였지만 마음이 급했던 효종은 신과기의 손을 들어줍니다. 원하던 대로 침술을 시전하려던 신과기, 부들부들 손을 떨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웬걸? 신과기는 심한 수전증 환자였던 거죠. 어찌어찌 침을 놓았고요. 효종은 이제 좀 정신이 든다며 크게 만족했습니다. 만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오던 피. 현종실록엔 자신의 수전증을 가볍게 여긴 신과기가 동맥을 잘못 건드려 이사단이 났다고 기록됐습니다. 과다출혈로 쇼크 상태까지 간 효종. 결국 39세의 나이로 승하고 맙니다.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국벌 추진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참 허무하네요. 국보 제319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자 최고의 한방서적으로 아직도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요, 출간된 지 400년, 과학이랄 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의학서답게 지금 보면 이상한 처방도 많습니다. 먼저 투명인간이 되는 법. 동의보감 잡방편에 나오는 은형법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은형이란 형체를 숨긴다는 의미. 대쓸개를 주재료로 한 약을 먹이면 된다는데요, 이걸 무턱대고 믿는 이유는 있습니다. 투명인간 정도는 양반이기 때문이죠. 귀신을 볼 수 있는 환을 만들어 매일 아침해를 보면서 100일간 먹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처방도 있고요. 악몽을 예방하기 위해선 호랑이 해골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자면 된다는 처방도 있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원앙을 잡아 국을 끓여 먹으면 된다고 하질 않나. 광견에게 물려서 개소리를 낼 때는 두꺼비 회를 먹여라. 대머리는 머리에 참기름을 발라라. 등 별의별 처방이 다 있습니다. 그중 신기한 처방은 경옥고, 인삼과 생지황 등 귀한 약재로 만들어 지금도 귀한 대접을 받는 약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경옥고를 먹으면 빠진 이빨이 다시 나고 흰머리가 검어진다고 하고요. 27년을 먹으면 360살을 살고 64년을 복용하면 5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쓰여있죠. 와? 금속 파트로 가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속이 약재라도 되는 양 맛으로 표현하는 것. 서늘하며 맛은 달고 독이 없다? 네, 납입니다. 쇠도끼를 달인 물은 복통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나무를 잘못 삼켜 목에 걸렸을 땐 오래된 톱을 불에 달궈 술에 담가 마시면 된다고. 가장 놀라운 약재는 뭔가 사람과 동물의 똥의 효능을 수십 가지 처방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미쳐 날뛰는 것을 치료하고 모든 독을 풀어준다고. 동의보감에 이런 처방들이 있었다니 충격이네요. 현대인의 상식으로 보면 허무맹랑한 조선시대의 의술, 민간요법, 동의보감, 어의까지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었던 이유가 다 있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산슬?